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화장품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3%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보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우리나라에서 3, 4위. 물론 코스메카 코리아의 캐파가 뭐 그 3, 4위로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만한 캐파는 아니거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육박한 혹은 넘는 캐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인지도나 모든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이냐 아니면 인디 브랜드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3, 4위로 나누는데 최근의 흐름은 코스메카 코리아랑 CNC 인터내셔널이 주도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광 같은 대형 그 화장품 브랜드들이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초강세를 보였죠. 네. 지금 그 아이패밀리 RCC, 뭐 클리오, VT, 뭐 잉그루드랩 이런 회사들, 미국이나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 떴기 때문에 뭐 마녀 공장 같은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코스알엑스 뭐 이런 것들이 떴기 때문에 이 인디 브랜드들이나 중소 브랜드들을 뒷받침했던 OEM, ODM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강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최근에 이 실리콘투라는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는 VT, 그 다음에 OEM, ODM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 1등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격이 상당히 벌어질 정도로 강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이라기 하긴 그런데 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좀 움직임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위로 더 치고 올렸는데 네. CNC 인터내셔널은 여기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CNC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는 동행을 하고 있다가 약간 스퍼트가 코스메카 코리아가 더 한 발 더 딛는 지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는데 네. 일단 기술적인 이격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상당히 기술적인 이격, 그러니까 이동평균선하고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것도 뭐 일봉 주봉이 아니라 월봉에서도 이동평균선이랑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네. 봉과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요. 과열권 지표도 이미 과열권에 다 진입을 했어요. 뭐 RSI든 MACD든 전부 과열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밀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뭐 특별히 여기 실적이나 이런 이슈면에서 뒤처져가지고 떨어질 만한 부분 보이잖아요. 아까 기술적인 면에서 그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 일단 그 K스마트 등대 공장이라는 그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K스마트 등대 공장 사업에 화장품 제조 기업 최초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 공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대기업 말고 중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지능형 공장을 선정해 보자 해서 우리나라 K스마트 등대 공장이라고 선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장하는 대기업 위주의 글로벌 등대 공장은 지금 103개 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이 중에 3개가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그러니까 스마트 등대 공장이 뭐냐면 스마트가 들어가 있고 등대가 뭔가를 그 어촌에서 밝혀주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 공장으로서 얘네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라 해서 요것들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되는 것들 다 들어가요. 뭐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공장을 아주 스마트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포스코, LS 일렉트릭, LG전자가 다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소 중견 기업을 선정을 안 해주니까 제도의 취지는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4개를 뽑았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화장품 기업은 저기 얘네밖에 없습니다. 화장품 기업은 얘네밖에 없고 나머지 회사들은
나머지 회사들은 뭐냐면 그 우성 전공 저기예요. 비상장이에요. 중소기업인데 중기업으로 되었네요. 중기업으로 했고요. 중하고 소를 또 나눴네요. 중기업으로 했고 자동차 금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자세하게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프라코는 중견기업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이것도 현대정밀도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건설 및 채광용 기계 장비 부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선정을 했어요. 2022년에. 네. 유일하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만 화장품 업체죠. 이 기업 규모는 얘도 중견 기업이고요. 지금 스킨 로션, 뭐 크림, 헤어 제품, 파운데이션, 쿠션, 마스크, 시트, 뭐 스틱 파우치, 블러셔, 립스틱, 립글로즈 이런 것들이 이제 OEM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해주는 네. 그 업체인데 여기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스마트 등대 공장을 삼아가지고 이제 생산성을 20% 올리고 품질 클레임은 30% 낮추고 신제품 리드타임 요거는 줄여야지 좋은 거죠. 리드타임은 그 간격이니까 리드타임을 17% 줄이고 글로벌 매출은 35% 성장시킨다는 로드맵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에는 뭐 이거를 위해서 뭐 R&D를 진흥화를 시키고 공급망을 최적화해주고 AI 활용한 공정조건 최적화 지능형 자율생산을 위한 공정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및 ESG 경영 실천 이런 세부적인 케이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화장품 업체로서 등대, 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 이런 이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시장 최초로 OGM. 자, OEM, OEM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Equipment가, E가 Equipment로 단순 그냥 생산만 해주는, 그냥 설계도 갖다 주면 그대로 생산만 해서 넘겨주는, 아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회사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는 회사.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D, ODM, Development라고 해서 공정의 개발이라던가 디자인의 컨셉을 잡는 부분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게 ODM이죠. 네. 한 발 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BM, 브랜드. 브랜드를 잡아내는 부분부터 하는 게 OBM입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 같은 것이죠. 근데 OGM은 뭐냐? 더 넓혀졌어요. 이제 글로벌이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오리지널 글로벌 스탠다드 앤 굿 매니 매뉴팩처링. 그래서 매뉴팩처링은 똑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글로벌라이징을 시키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진출시키는 것까지 얘네가 다 하는 거예요. 단순 생산 업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가 OGM 업체로 발돋움한 코스메카 코리아에게 만약에 맡기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아웃라인이 커진 것이죠.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개발한 독자적 시스템이에요. 이거 OGM이란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냐면 이제 글로벌 서비스 진출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나라만의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게 예를 들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중동의 나라에는 굉장히 법규가 까다로워요.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어떤 고기에 관련된 성분이 들어가면은 바로 퇴출입니다. 그런 것들 섣불리 그냥 다가갔다가 망신당할 수 있고 제품 만들어놨다가 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판매 국가의 유통 구조 및 국가별 법적 규제 분석까지 해주고 트렌드에 맞는 제품 판매 전략 개발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OGM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OGM이라는 OEM이 아니고 훨씬 더 발전한 단계에 진화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적이 좋았냐? 자, 일단 매출액이 42% 증가한 946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26% 증가한 143억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 아, 이거 아까 그건 한국 법인 실적이고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법인의 미국 인디 브랜드 용기 개발에 지연 소식이 있었답니다. 용기 개발 디자인이 늦어가지고 매출액이 6.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라인. 조금 고급 라인 매출이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를 했다. 미국 법인. 근데 네. 한국 법인이 워낙에 잘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하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말한 대로 국내 생산 캐파가 연 4.5억 개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콜마가 국내 생산 캐파가 3.7억 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위로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넷을 분류하긴 하는데 캐파상으로 이미 한국 콜마를 뛰어넘었어요. 국내 네. 캐파상으로. 그러니까 규모상으로는 뭐 3위라고 불리울 만한 기업의 캐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콜마가 올해 공장 증설을 해서 연말에 4.8억 개로 늘리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4.55개랑 비슷하게 됩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50%를 하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공장이 100% 가동돼야 잘 나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의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KBT의 수요가 엄청 물밀듯이 몰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찾다가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 너네 반 놀고 있지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밀려들면은 주문이 밀려들면은 지금 바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실적으로 찍힌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기니까 네. 지금 수요가 메말린 시기에서 가동률이 50%를 하회하고 있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KBT의 수요가 KBT뿐만 아니라 CBT라든가 뭐 다른 중동의 BT라든가 서로 이제 브랜드는 이제 자기네 걸로 만드는데 네. 그 제품 생산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곳이. 그래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공장 가동률 50% 하회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신호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일단 살아남아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시세가 과열권에 있고 기술적인 이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계속 끊임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까지 네. 밀고 나가서 나가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열된 주가 구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K-뷰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가도 더 폭발적으로 질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샤페론입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주이고요.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에 주가 급등세를 띄고 있는데 샤페론, 요즘 워낙 바이오주가 좋으니까. 네, 네 워낙 뭐 제약 바이오가 좋긴 하지만 일단은 제약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상으로나 인지도 상으로나 실적 상으로나 지금 이슈 상으로나 네. 기술적인 모습 상으로나 모두 다 1등주의 모습이라는 거. 일단 1등주를 공략하는 게 정석이라는 건 알아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약간 만찬에서 조금 뷔페를 다양화하는 그 메뉴를 다양화하는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게 주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알테오젠의 이런 성공적인 모델,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성공적인 모델이 안착되기 전까지의 바이오 씬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끔찍했었거든요. 그럼요. K바이오가 뭐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나섰던 것들이 차례대로 무너지면서 그런 것들이 허황된 꿈이었구나. 허황된 꿈에 투자하려는 엔젤 투자도 다 떠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코로나까지 닥치면서 완전히 거기서 제약바이오에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 특히 샤페론도 마찬가지인데 5년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봐준다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기술 특례로 상장해서 너네의 어떤 그 비전을 보고 상장을 시켜줬으니 네. 지금 당장에 이익이 안 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몇 년은 유예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5년은 봐줘요. 근데 6년째부터는 그게 컨트롤 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지금 뭐 기업들을 거론은 안 하겠으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실제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난 기업도 있고요. 지금 주주총회에서 막 임원진들이 도망다니면서 주주들의 어떤 그 뭐 분노나 이런 것들을 피해 다니는 기업도 있어요. 네. 지금 그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다 기술 특례로 상장했다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니까 6년째 접어들어가지고 다 퇴출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바이오 벤처들은 반드시 기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아나가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처럼 많이 꽂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은 상태여야 됩니다. 근데 일단 샤페로는 지금 두 개를 기술 수출했었는데 하나가 반환을 당했습니다. 그 회사가 반환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한 게 지금 하나만 남았는데 네. 그게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그 총 금액이란 게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다음에 그 가져간 회사가 임상 단계를 진행함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는 건데 그 임상을 진행하는 단계가 굉장히 느려지면은 먹고 살 돈이 없어져요. 연구할 돈이. 그러면 이제 빵집을 사고 장례식 거기에 진출하고 꽃 배달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파이프 라인을 살펴볼게요. 가장 지금 앞서 나간다는 게
기술 수출을 할 만한,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에서 뭔가 특이할 만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를 해서 그거를 눈독 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네. 그럼 일단은 지금 이, 맨 처음에 할 게 누겔입니다. 누겔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예요. 이게 국내 임상 2A상에 들어갔고요. 네. 미국에서는 임상 2B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상을 두 개로 나눠서 전반기 임상은 요 한국에서 왔고 후반기 임상을 이 미국 식품의약처 FDA에서 했습니다. 이 뒤에는 많은데 누겔만 할게요. 지금 뒤에도 많은데 그냥 네. 누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겔이 일단 임상 2A상 요 한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일단 바이오 마커 발굴에 성공했습니다. 이 바이오 마커가 뭐냐면 이 아토피 치료제 누겔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가리지를 못하면 이 비싼 치료제를 마구 그냥 쓰면 확률이 낮은데 괜히 쓸 이유가 환자한테도 힘든 일이고 의사분들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처방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 마커를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누겔이 들만한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환자에게만 쓰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마커를 발굴했는데 해당 바이오 마커가 양성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환자한테 누겔을 투여했을 때 경쟁 약물 대비해서 탁월한 효능과 안정성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뭘 하느냐? 이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요청한 거예요. 너네 한국에서 한 거는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한국인 이외에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우리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이외에 다양한 인종의 경증, 중증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 2상, 그래서 임상 2B상이라고 붙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11월까지 임상 2A 이상 국내에서 한 거에 대비해서 용량 대비 8배까지 증량한 상태에서 다인종을 대상으로 투약을 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걸 기술 수출을 빨리 하는 게 샤페론의 이 어떤 그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이제 기술 수출이 확실하게 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샤페론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톡스 관련주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톡스 관련주로 당연히 대표주였고 라인이 가장 다양하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금 휴젤의 보툴렉스라든가 대용종의 나보타에서 하는 그 동결건조, 요즘에 동결건조 젤리가 유행인데 그 동결건조된 상태예요. 가루 상태에. 근데 여기서 액상형이 나왔죠. 액상형이 이노톡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내성을, 동물성 단백질을 없앤 코어톡스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뉴럭스라고 자회사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 진출을 못한 거죠. 휴젤하고 대용제약에 밀려가지고 뭐 소송 전에 밀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2014년에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던 이력이 있고요. 동결건조 제형의 톡신 제제에는 의사분이 식염수에 희석해서 농도를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환자마다 틀려요. 아무리 의사 손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그때마다 살짝 다를 수가 있죠. 이노톡스는 희석 과정 없이 바로 공장에서 그냥 똑같이 제어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바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대비해서 편의성도 있고 안정성도 강화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중동 부분, 아까 화장품에서 얘기했는데 중동은 화장품도 만지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빈 접시에 고기 양념만 찍었다가 갔어도 그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가 딴 걸 놓으면 안 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동물 유래 성분을 썼던 게 기존의 보톡스인데 이 여기서 동물 유래 성분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혈청 알부민을 원래 넣었는데 이게 동물 유래 성분이에요. 대신에 폴리소르베이트 20, L메티오닌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무슨 뭐 인간 광우병이니 이런 데서 발현됐던 그 광우병의 조기가 있어요. 병균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랄 인증을 받을 때 중동에서는 이걸 아예 안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물성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를 감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비동물성 유래 성분을 쓴 액상형 보툴륨 톡신 MT10109L 개발 프로젝트 명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허가받기 위해서 임상을 준비 중이고요. 네. 참고로 일본에는 지금 에브비의 보톡스랑 독일 멀체의 제오민만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게 팔리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일본은 수입 허가만 받으면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휴젤도 대웅제약도 아직 일본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회로로 일본, 중국, 미국이 늦었으니까 일본을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삼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국영기업 태콘그룹이 하고 보툴륨 톡신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계약 의향서를 체결했죠. 5월 달에. 이게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은 두바이 현지의 톡신 생산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보툴륨 톡신 기업이 됩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이노톡스를 개발했다는 이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리 맨 최초에 이노톡스가 거기에 비동물성 이 제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력이 있고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서 그 발현될 수 있는 그 병균이 아예 원천 차단이 되고 중동에 진출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는 예전에 그런 이력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변화된 이 부분들 이제 소송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메디톡스의 반격 어퍼컷 한 방이 시작될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한 보툴륨 톡신의 일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톡스 시장에서 좀 밀려났던 존재감 회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